의외로 호불호가 없다는 아기 불고기. 그런데 이 아기 불고기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은 건가요? 저희가 아구 불고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아구 불고기란 이름 자체는 있었어요. 저도 먹어보고 맛있어서 여러 군데 뭐 맛집이라는 데를 다녀서 먹어보고 이렇게 숯불 맛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직화로 나는 불맛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새로운 조리법을 나름대로 연구해서 이렇게 탄생하게 된 거죠. 아귀를 볶아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 번 더 직화로 구워내 불맛을 살린 것이 갑부의 첫 번째 성공 전략.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갑부만의 또 다른 핵심 비결이 있다는데요. 생아구다 보니까 산지에서 갓 잡은 것처럼 정말 탱글탱글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생아구가 그런지 살이 좀 찌다고 맛있어요. 다른 데보다 훨씬. 잠깐, 생아구라고요? 그러니까 냉동이나 건아기를 쓰지 않는다는 건데요. 저는 이제 생아구만 고집하는 이유가 식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생아구는 오늘 금방 한 밥을 먹는 느낌이라면 냉동아구는 딱딱한 식은 밥을 먹는 느낌? 네, 그 정도 제 입장에서 그렇더라고요. 새벽 그림자 사이에 다음 날 모두들 자고 있을 새벽 3시 이른 시간부터 서둘러 집을 나서는 갑부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새벽부터 이렇게 나오세요? 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세요? 양평에 아구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Are you ready? 생아귀를 사기 위해 한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경상북도 포항시 양포항. 막 조업을 마치고 나온 어부들과 중매인들로 새벽부터 활기가 넘치는데요. 갓 잡아온 싱싱한 아귀들이 업한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포항은 아귀가 많이 잡혀서 아귀 주산지로도 유명한데요. 이게 오늘 받을 물건들이에요? 아니요, 이건 오늘 제가 입찰이 가격에 맞으면 사갈 거고 아니면은 물건 받을 건데 좀 선착장이었어요. 물건이 별로 없어가지고 물건을 못 살 수도 있겠네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네. 판매자는 높은 가격에 팔고 구매자는 저렴한 가격에 생아귀를 입찰하기 위한 눈치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아귀를 바닥에 쏟아내는 이유는 아귀의 상태가 좋은지 구매자들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라는데요. 갑부의 시선이 바빠집니다. 지금 물건 뭐 상태 좋은 걸로 지금 최대한 골라달랬어요. 이게 딱 물건을 구워보면 딱 표시 나거든요.